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네이버 카페도 오픈하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22 제품은 다양한 타입으로 만들어진 USB CC 어댑터 제품입니다. 양방향의 동일한 CC 커넥터 결합 구조로 C타입 커넥터의 방향을 다르게 바꾸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90도로 꺾인 형태부터 180도로 꺾인 제품들까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커넥터 방향을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USB 4 최신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60Hz 고해상도 영상 전송부터 40기가 BPS 초고속 데이터 전송 240W 초고속 충전까지 가능하여 모니터 연결, 스테이션 연결, 충전 용도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9위 제품은 가정용 공구로 많이 구매하는 샤오미 미지아 전동 드라이버 제품입니다. 두 개의 원통을 결합하여 만든 듯한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꼭 필요한 드라이버 비트들이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용하여 내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약 180개의 나사를 작업할 만큼 오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제품 작동은 손잡이 트리거를 누르면 회전하고 후면에 있는 원형 스위치를 돌려 회전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8위 제품은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베이스어스사의 LED 책상 램프 제품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광등 스탠드형 램프와 다르게 수명이 길고 품질이 뛰어난 고의도 LED 소자를 직접 제품에 장착하여 램프 디자인이 훨씬 더 깔끔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90도로 접히는 램프 구조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 차지를 최소화하였으며 램프 베이스 쪽 상단에는 주변 조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명 밝기를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적용되어 최저 밝기 기준 약 13시간 동안 전원 케이블 연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광에 근접한 광원 퀄리티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7위 제품은 파이어베트사의 T8 플러스 초미니 PC 제품입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니 PC 제품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아주 작은 편이지만 최신형 초저 전력 CPU인 인텔 M형 칩셋과 빠른 데이터 버퍼 전송이 가능한 DDR5 메모리가 적용되어 작지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컴퓨터입니다. CPU 내부에는 AV1 하드웨어 코덱이 내장되어 고사양 컴퓨터에서만 재생 가능한 4K 영상까지 시청이 가능하며 3개의 HDMI 단자 내장으로 멀티 모니터 환경까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후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배사 마운트도 같이 제공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6위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연결 방식의 라벨 프린터 제품입니다. 잉크 없이 열전사 인쇄 방식을 적용하여 따로 잉크를 넣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충전식 배터리 내장으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용 스마트폰 앱은 한국어를 지원하여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제품과 블루투스 페어링만 진행하면 즉시 다양한 라벨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쇄폭은 15mm로 제한되지만 길이는 설정된 라벨 타입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쇄가 가능하며 다양한 그래픽 옵션이 기본 제공되어 단순하지 않고 다채로운 라벨 그래픽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5위 제품은 작지만 다양한 구성으로 인기가 많은 미니 손전등 제품입니다. XP 고의도 램프 소자가 적용되어 작은 크기에도 상당히 밝은 조명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고 후면에는 카라비너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고리에 걸어두거나 랜턴 스탠드에 걸어두고 메인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렌즈가 아닌 가변형 렌즈 방식을 도입하여 근처 넓은 범위를 밝혀주거나 장거리 집중 탐색을 하기에도 좋으며 측면에는 시조명이 여러 개 배치되어 주변 넓은 범위를 은은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4위 제품은 캠핑 중 꼭 필요한 길이 조절형 알루미늄 홀대 제품입니다. 텐트 혹은 타프를 구매할 때 홀대가 기본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무게도 무겁고 퀄리티도 낮아 추가 홀대를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구조로 부식에 강하고 가벼운 무게의 강도도 뛰어난 이 홀대는 내부에 여러 개의 홀대를 겹쳐서 만든 구조로 홀대를 조립할 필요 없이 잠금 장치를 돌려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최소 95cm에서 최대 230cm까지 다양한 길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두 개 세트 구성으로 제공되고 수납을 위한 가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3위 제품은 놀라운 가성비로 인기가 많은 충전식 타이어 에어 펌프 제품입니다.
$10대로 저렴한 가격임에도 배터리가 내장되어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2000mAh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2개 적용되었고, 충전된 전원은 에어 펌프 작동만 아니라 내장된 LED 램프를 작동시키거나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파워뱅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기 주입 노즐이 제공되어 자동차 타이어뿐만 아니라 공기 주입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밀한 공기압 센서 내장으로 정확한 공기압을 설정하여 주입이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2위 제품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휴대하기 좋은 슬림한 핸드 선풍기 제품입니다. 요즘 한낮 온도가 30도씨에 육박하는 뜨거운 열기로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성능은 부족하지 않는 미니 선풍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면 한낮의 더위에도 잠시 시원함을 느끼면서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풍기와 다른 터보 블레이드 팬 적용으로 선풍기 본체 크기를 줄여 휴대성을 크게 늘렸으며,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브러시리스 모터 적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은 작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손잡이 아래엔 야간에 활용 가능한 미니 랜턴이 내장되어 있고, 고리도 달려 있어 가방에 걸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1위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M30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입니다. 샤오미 로봇 청소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고급형 청소기로, 최신 로봇 청소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기 흡입 성능은 7형 수준으로 남겨질 수 있는 먼지들도 빠짐없이 흡입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물리적으로 회전하면서 바닥을 닦아주는 물청소 브러쉬가 적용되어 진공 청소와 동시에 습식 청소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메인 스테이션에 돌아가면 브러쉬에 감겨있는 머리카락도 잘라내는 전용 커팅 부조물이 적용되어 있으며, 뜨거운 물로 걸레를 세척하여 일반 로봇 청소기들보다 청결함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12 제품은 최대 240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고스펙 충전 케이블입니다. 최신 USB 충전 규격인 파워 딜리버리 3.1을 지원하는 높은 사양으로, PD3.1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충전기와 충전기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전 케이블 대비 몇 배는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커넥터는 아연 합금 소재로 제작하였고, 케이블은 줄꼬임이 적은 패브릭 피복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충전뿐만 아니라 48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케이블 길이는 최소 1m에서 최대 3m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9위 제품은 한국 콘센트에 꼽아서 사용하는 멀티플러그 어댑터입니다. 해외 직구로 다양한 AC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콘센트 어댑터를 변환하는 플러그 어댑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플러그 어댑터는 많이 돌출되어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접지가 없는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기기 작동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존 콘센트에 완전히 밀착되는 형태로 꼽아서 사용이 가능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용 플러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접지까지 완벽하게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가전제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8위 제품은 올해 상반기에 새롭게 리프레시되어 출시된 테슬라 모델 3i 랜드의 콘솔 수납 도구 세트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신차 구매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액세서리도 많이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센터 콘솔의 깊은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형 수납함이 앞뒤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컵홀더 수납부터 우선 충전패드 보호 커버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7위 제품은 2023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기가 더 많아진 레노버의 Y700 태블릿 PC 2세대 제품입니다. 고성능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는 귀한 8.8인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뛰어난 휴대성으로 1세대 제품도 인기가 높았지만, 더 가벼워지고 본체 두께도 슬림해져 휴대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칩셋도 오래된 스냅드래곤 870 칩셋 대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재원 칩셋으로 변경되어 게이밍 성능도 확실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작지만 해상도가 높은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144Hz 주사율의 뛰어난 성능과 LCD 화면임에도 500니트 높은 밝기를 보여줍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6위 제품은 유그린사의 다용도 USB 허브 제품입니다. 알리에서 다양한 USB-C 타입 허브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유그린사의 제품은 뛰어난 품질과 여러가지 상품 구성으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입출력 포트 구성에 따라 총 11가지 파생 옵션들이 있으며, 내가 필요한 포트 구성에 맞춰 골라서 구매하기 좋습니다. USB-C 허브 제품은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부족한 노트북, 미니 PC 등에 꼽아서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고, 외부 프레임은 발열 해소에 효과적인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장시간 연결하여 사용해도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5위 제품은 투키사의 디스플레이 내장형 보석 충전 케이블 제품입니다. 보통 전자기기 충전을 할 때 충전 속도 확인을 하기 위해선 연결한 전자기기의 내부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충전기 출력 포트 쪽에 별도 전원 모니터링 장비를 연결하여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의 경우 충전 케이블 커넥터의 전력 측정이 가능한 미니 컴퓨터와 측정된 전력을 표시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을 할 때 현재 충전 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최대 충전 속도는 100W 지원하며 길이는 1m, 2m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4위 제품은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태블릿 PC 제품입니다. 대가성비 직구 태블릿 PC로 유명했던 레노버 PL 제품의 최신 업그레이드형 제품으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더 좋아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칩셋은 스냅드래곤 685 옥타코어 칩셋이 적용되어 기존에 답답했던 사용 경험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었고 저가형 같지 않은 11인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영상 재생용 태블릿 PC 사용하기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도 스타일러스 펜과 키보드 연결까지 지원하며 돌비 아트모스 지원하는 쿼드 스피커 내장으로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3위 제품은 채트리사의 AMD 5625U CPU가 적용된 미니 PC 제품입니다. 알리에서 많이 구매하는 미니 PC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싱글코어 기준 35% 더 뛰어나고 멀티코어 기준은 75% 정도 더 높은 점수로 다중 멀티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쾌적한 사용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코어도 M100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게임들도 간단하게 즐기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내장된 램도 듀얼램 구성으로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시켰고 M.2 SSD 슬롯이 2개 있어 부족한 용량 확장도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상반기 판매량 2위 제품은 본체 부피가 작은 질화갈륨 데스크탑 충전기입니다. 단독 및 합산 출력 최대 60W를 지원하며 2개의 C타입 포트와 2개의 A타입 포트로 넉넉한 구성이 장점입니다. 특히 A타입 포트 1개는 저속 충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하면 안 되는 전자기기 충전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충전기 본체에 콘센트가 달려있지 않고 1.5m 길이의 파워 케이블이 달려있어 데스크 외에는 충전기 본체만 올려두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옵션으로 한국형 KR 플러그 타입이 제공되고 100W 초고속 충전 케이블도 세트로 증정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